너무 좋다. 노래 많이 할 거니까요. 예, 예. 또 멘트 하셔야죠. 아, 고맙습니다. 예. 방송 하셔야죠. 예, 예. 아, 야, 정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아, 익숙해졌습니까? 어, 음향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 분위기에. 그래서 노래 두 곡 더 하고 갈게요. 네네. 오늘 계속 돌아볼게요. 아, 좋습니다. 한 개 좀 잡혔어요. 예.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나네. 그래요? 미치겠네. 네. 이게 약간 이게 편곡을 네. 이게 댄스 버전으로 약간 콘서트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콘서트 때. 예, 오늘 다 스탠딩을 제가 이제 하시게 하는데 오늘 이제 블랑켓에서 이제 멋지게 앉아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스탠딩하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지금 난리 납니다 지금. 네. 카메라들은 일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꾹꾹 참고. 오늘 카메라가 특별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뭐 웬만한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다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도 담자. 이건 저래 뭐 이것을 다 잡으려고 지금. 네. 예, 여기 좀 둘러보시면 다 심어놨습니다. 예. 아, 요 뒤에도 팬스에서 한번 얘기 뒤에서 안녕하세요. 예. 아, 네. 뒤에도. 근데 예, 저는. 네. 여기 사실 제가 지난주에 답사를 왔었어요. 답사를 왔어요. 이게 모든 네. 공연에 답사를 또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 사실 저쪽 건너편에서 하고 싶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무대 장치가 안 된다라서 오늘 여기서 했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네. 여기서 정말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이쁘고 네. 예. 네. 아,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사실은. 기억이 좋으면 또 콘서트도 진행을 여기서 하면 되죠. 야외 콘서트를 네. 또. 아, 그럼요. 예. 네. 그때 한번 또 놀러 오겠습니다. 그때 또 살짝 담을 또 있어. 예예. 자, 이제 사실 그 우리 밴드 형님도 코러스 저기 우리 누님도 누님 아니죠? 저 한살 동생 같은데 죄송합니다. 코러스 동생도 애기요. 애기입니까? 몇 개월? 너무 애기처럼 보여가지고. 자, 잠깐 쉬시면 될 거. 야, 좀 왜냐면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부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역사적인 그런 날 될 것 같은데, 라이브 황제 이승철에게 뭐든지 부탁을 하는 그런 시간. 이승철에게 해주세요. 시간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정말 부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그 장모님 이름이 박미희입니다. 그래서 희야 부를 때 항상 돌아본대요. 이승철 희야만 들으면 희야 와 불렀는데 부산 분이라. 나는 왜 불렀는지 이렇게 계속. 장모님도 사실 제 그 팬 카테고리. 그렇죠. 딱 그쪽이죠. 그쪽이죠. 예. 예. 또래. 또래? 저랑 또래? 또래죠. 예, 또래. 누님. 조금 누님. 누님. 너무 좋아하고. 자, 이런 부탁들. 나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희야 딱 불러보고. 뭐든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듀엣 곡 한번, 나 이승철과 한번 듀엣 하고 싶다. 우리 라이브 황조 하고 싶다. 만약에 아는 노래거나 뭐 어느 정도 이제 통과, 커트라인 넘어오면 같이 또 듀엣을 한번. 네. 1절이라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좋아요. 네. 가능합니까? 네. 뭐 안 되는 부탁도 있습니까? 혹시 이건 안 돼, 절대. 절대 안 되는 거? 네, 절대 안 되는 거. 춤은 안 돼요. 춤은 안 돼요. 진짜 춤은 눈 부리세요. 예. 저는 괜찮아요. 눈을 부리세요. 절대. 예, 요 뒤에 아까 밴드 드럼칠 때 요게 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예, 춤은 안 되고 춤 말고는 다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승철에게 해주세요. 부탁해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제가 선택을 못하겠어요. 우리 이승철 선배님께서 저기 크신 분. 문수현 씨보다 더 크신. 거울 보는 것 같네요. 예. 저분 한번 보실까요? 나오시죠. 예, 좋습니다. 우리. 예. 아, 딱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그 자랑스러운 1700만 비만인 가운데. 한 분 나오셨습니다. 예. 마이크로 나. 예, 좋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일로 오세요. 박대리 씨. 예. 좋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에서 온 성준호라고 합니다. 성준호. 근데 좀 푸근한 분들은 좀 좋아하시네요. 아니, 저 그리고 제가 작아 보이니까요. 가운데로 끼실래요? 그럼 이따가? 지금 끼실래요? 제가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약간 예. 어떤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저 원래 손을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네. 그 네. 직장을 네. 새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제가 아마추어라는 이승철님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예. 혹시 기회가 되면 한 소절만 듣고 싶어가지고. 한 소절을 직접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불러주시면은 아마추어 살며 살아가는 행복 이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 노래 아니에요? 본인 노래예요? 본인 노래. 이 사람 노래가 아니고 이거처럼 왜 물어보세요? 아니 히트곡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이고 야 이 플렉스 아시는 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며 살아가는 행복